자, 투자 유망기업을 미리 한번 우리가 사전에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미스터 스몰캡 시간입니다. 리서치하름의 이동현 대표께서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같이 화면 보시죠. 네, NS 어떤 기업인가요? 이 NS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네. 시가총액은 1,240억 정도 크지 수준이고요. 않네요. 네, 작은 종목입니다. 네. 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배터리 산업, 그다음에 소재 산업, 유관 부품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요. 특히 이제 글로벌 배터리 셀 기업들의 캐파 증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코로나 종식 등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셀 업체들의 캐파 증설, 코로나 종식, 그러면서 2차 전지 장비 수주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네.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동사는 최근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이 올해 큰 폭의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처도 다변화되는 국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NS 이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그러는데 좀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 동사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주요 제품은요, 디게싱 장비와 조립 공정 장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디게싱 장비는 2차 전지 제조 단계에서 이 계속적으로 가스가 전진에 축적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좀 배출시켜주는 공정 장비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캐논사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주로 동사는 중대형 전지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장비 업체고요. 예. 이 디게싱 장비는 경쟁 업체들이 좀 제한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립 공정과 디게싱 공정 장비 수주할 때 턴키 예. 방식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턴키 방식 수주를 추진하려면 2차 전지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고요. 네. 고객사들의 설비의 특징, 그다음에 라인의 특성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난이도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주요 매출처는 SK온과 이 중국 업체에 좀 편중되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매출처가 다각화되고 있고 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과연 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이 CAP 증설 계획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유관 산업도 다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예. 각국의 이 친환경 차량 관련된 정책들이 매우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완성차 OEM 업체들의 이 전기차 전환으로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1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620만 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25년도에는 1,800만 대까지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7.5%에서 25년 되면 19%까지 침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1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1위 사가 CATL인데 이 회사가 158기가 정도 캐파를 네. 가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55기가 이 1위입니다. 이 그러면서 21년도 전 세계 캐파가 네. 6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25년 되면은 캐파는 2,200기가로 연평균 35.7%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 자금을 증설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SK 온도 포드랑 손을 잡고 미국 내 129기가 합작법인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셀 업체의 캐파 증설에 맞춰서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수주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것이 이 수주가 얼마나 되는지일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또한 300억 규모도 수주가 됐다고 그러는데 최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동사가 올해 3월 18일 날 3건 정도 수주 공시를 냈는데요. 예. 3건 누적 수주 금액이 830억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 배터리 회사에서 300억, 그다음에 중국 업체 2개 회사 물량이고요.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는 늦어도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실적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 매출액이 460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수주 금액 800억대는 매우 큰 상황이고요. 그렇죠. 동사의 최대 주주가 원익 P&E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랑 영업 차원에서 이제 시너지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동사 캐파가 연간 한 2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향후 수주 확대에 따른 캐파 여유분도 일단 네.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가장 궁금하시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NS의 실적 전망 그리고 적정 주가 수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적정 주가를 좀 크게 봤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작년도 실적이 460억에 영업이익 24억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네. 올해 매출액은 1,300억 원에 영업이익 네, 160억까지 큰 폭으로 실적이 늘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은 21년도 수주 잔고하고 최근 3월 초까지 수주 계약된 것을 반영해서 이제 수치를 계약 실적을 산정한 수치고요. 22년도에 추가 수주하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올해 EPS 1,260원 정도 수준인데 2차전지 장비 평균 PER에 한 30% 정도 할인한 17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2만 1,000원 정도 제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업체죠. NS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리서치 아름의 이동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